다음은 영흥도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통신원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미래 먹을거리도 걱정이죠. 영흥도에는 다양한 식용 곤충 세계를 만나고 곤충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니오타니팜이라는 식용 곤충 농장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영희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니오타니팜은 상업 곤충을 기반으로 기획된 식용, 약용, 식가공품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곤충 관련 콘텐츠를 경험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니오타니는 어린 시절의 감성과 환상들을 간직한 어른을 지칭하는 용어로 호기심과 상상력 등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충만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곤충 사육실 입구 벽면에는 곤충의 몸 구조와 멸종 위기의 보호종 및 곤충에 관련한 설명과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미래식량 식용곤충의 우수성을 다양한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그 곤충을 형상화시켰습니다. 유엔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경 세계인구는 약 90억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육류 소비도 2050년에는 455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등 한계로 육류 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용곤충은 그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많은 나라가 식량 자원을 찾는 일에 노력을 쏟고 있죠. 식량곤충을 식품 또는 전통적인 축산물을 대신할 식량 자원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곤충은 1kg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사료량, 물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등이 풍부해 영양학적 가치도 우수합니다. 단계별로 저희 식용곤충을 넣어가지고 이게 되게 고소하고 이렇게 맛있게 저희는 이제 생산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중들은 이걸 좀 어려워하시니까 이거를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게 가루를 내가지고 이게 1%밖에 안 들어가 있는 되게 그 마들렌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용곤충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곤충 법제화 등 정책을 세우고 연구 개발과 산업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식용곤충 산업화와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식용곤충은 고소해, 꽃뱅이, 풀무치 등 10종이며 식용곤충으로 만든 가공제품도 180종 이상 개발돼 출시됐습니다. 곤충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바꾼다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새로운 먹거리가 미래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영흥도에서 OBS 섬통신원 신용희입니다. 네, 니오타니 팜이 그려나갈 곤충 산업의 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통신원분들 고맙습니다.